초콜릿을 만들거나 초콜릿이 들어가는 베이킹을 할 때 커버처와 컴파운드 중에 무엇을 사야 될지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커버처와 컴파운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카카오 버터 함량인데요. 카카오 버터는 카카오 콩을 발효시켜 건조하여 콩을 녹고 껍질을 분리하여 카카오 믹스를 만든 다음 이것에 갈아서 카카오 매스로 만들고 이 카카오 매스를 압착해서 카카오 버터를 만들어냅니다. 커버처는 이렇게 만들어낸 카카오 버터의 함량이 30% 이상 들어가 있고 컴파운드는 카카오 버터 함량이 매우 적거나 없습니다. 비싼 카카오 버터의 빈자리를 식물성 유지로 채우기 때문에 진짜 초콜릿이라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실제로 원재료 함량 표를 보시면 커버처 초콜릿은 맨 앞에 카카오 함량이 먼저 표시되고 컴파운드는 설탕이 먼저 표시됩니다. 설명만 봤을 때에는 무조건 커버처를 써야겠다 싶을 수도 있지만 커버처는 컴파운드와 비교했을 때 가격이 비싼 편이고 장식을 만들거나 고급 초콜릿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템퍼링 과정을 거쳐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콜릿을 녹였다가 식혔다가 다시 녹이는 작업인 템퍼링은 일반인이 하기에 쉽지 않고 템퍼링을 실패하거나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얗게 블룸 현상이 일어나거나 광택이 나지 않거나 굳지 않거나 등의 문제점이 생깁니다. 컴파운드는 템퍼링을 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잘 굳기 때문에 장식용이나 코팅용으로 적합합니다. 비싼 원료인 카카오 버터 대신 식물성 유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커버처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만큼 커버처에 비해 맛과 풍미, 식감 등에서 떨어지는 편입니다. 초콜릿을 얇게 펴서 토핑을 올려 만드는 바크 초콜릿은 컴파운드, 생크림과 버터, 초콜릿을 녹였다가 섞어 만드는 파베 초콜릿은 커버처.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을 만드는지에 따라서 사용할 초콜릿을 골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